그래서 유기 형도 책임감 있고, 그러니까 누가 시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하는데 내가 나서서 주도는 못해요. 여러 모임이나 단체 같은 데 나가보시면 이런 분들 혹시 계시죠? 나는 앞에서 하는 거는 못해요. 그렇지만 뭔가를 하라고 하면은 내가 옆에서는 굉장히 서포트를 잘해줄 수 있어요. 이런 분들 꼭한 분씩 계세요. 그쵸? 어디 가나 꼭 있으세요. 다 그렇진 않아도 이런 유기형의 기질이 있는 분들이 많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뭔가를 못하지만 굉장히 성실하게 내가 이 서포트를 해주겠다라는 마인드는 잘 갖고 있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그래서 참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같이 있으면 진짜 이 모임이 진짜 그 실수도 없이 허점이 없이 잘 굴러가요. 그래서 그 인류형을 찾으신 분들이 이 유기형하고 인류형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유기형도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거든요. 근데 인류형도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요. 근데 인류형과 유기형의 차이점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서 성실하면서 책임감이 강한 거는 똑같은데, 인류형의 자아 이미지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람이야. 내 안에 기준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거 하는 일이 올바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내가 책임 있게 쭉 끌고 나가는 거야라는 그런 마인드고, 유기형은 내가 올바르러서가 아니라 나는 순종적이지만 이 일을 쭉해 나갔을 때 나는 안정감을 느껴. 그래서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똑같이 성실한데 안에 들어가는 민망함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겉에 드러나는 행동만을 갖고 찾기가 참 한계가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첫 시간에 했었던 그 검사지 만을 갔을 때는 1과 6, 인류형과 유기형이 이제 막 성실하다 이런 걸로 체크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 게, 설명을 듣고 아, 내가 성실하고 책임감은 있었는데 이제 봤더니 내 민망함에 이런 불안함이 있었구나. 내가 혼자 뭔가를 확실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가 이런 데그 의존을 하면서 내가 확실하게 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제 유기형이신 거예요. 선생님이 유기형은 아니실 것 같아요. 예. 예. 그게 장형의 힘이거든요. 네. 바꿔버리고. 그래서 유기형하고는 또 조금 다른 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기형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고 부드러워요. 그런데 이 책임감 성실함이 보시는 것처럼 빨간불이 켜졌을 때, 초록불이 켜졌을 때, 뭔가 확실한 지시체계가 있을 때 책임감이 강하고 순종적인 거예요. 성실하고. 그 대신 뭔가 하나 선택할 때 굉장히 또 신중해요. 사력 있고 끈기 있고 인내심도 강하고요. 또 사람들하고 잘 아우르면서 협동적이기도 해요. 혼자 독선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잘 조화롭게 이끌어 나가는 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보기에 따뜻해 보이고 신뢰를 주는 측면이 있어서 때로는 또못 찾을 때는 또 가스명처럼 보이기도 해요. 저번 시간 들으셨던 E 유형하고 비슷한 면이 또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잘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부정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좀 부정적인 면이 있고요. 자신감이 부족한 게 이게 유기형이에요. 그래서 의존적인 거예요. 이게 아마 인류형하고 대별되는 걸 거예요. 인류형은 자신감 충만이고 유기형은 자신감이 부족해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다 보니까 뭘 결정할 때 우유부단하고 소심해요. 그다음에 지나치게 경계심도 많고 의심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해요. 또뭐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어떤 뭐 이게 강의 듣는데도 그렇고 보면은 질문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신데, 질문 많이 한다 다 유기형은 아니지만 유기형 분들이 질문하시는 거의 특성은 뭐냐면, 진짜 몰라서라기보다는 자기가 좀 요게 이렇게 긴가민가한 요런 문제들을 이 권위 있는 뭐 교수라든지 뭐 선생님이라든지 한테 그 얘기를 좀더 확실하게 확인받고자 하는 욕구,
이런 의미에서 질문자란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좀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가 아니고 자기하고 조금 다른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막 비난하거나 아니면 좀 그 경계하거나 이런 비난자, 경계자의 역할도 해요. 그래서 사고의 유연성이 좀 부족한 측면들도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지나치게 많고 방어적이고 지나치게 순종적이고 뭐 PM이에요. 근심 걱정은 진짜 이 유기형의 핵심 키워드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유형이 이제 정보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유기형은 이 불안한 세상에서 내가 의존해서 살아갈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무엇이 항상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항상 이 경우에 이런저런 경우들을 대비를 하면서 자꾸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A일 경우와 B일 경우, C일 경우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게 되죠. 대비를 딴 사람들은 그냥 뭐 한두 가지 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한두 가지만 대비하는데 뭐 유기형은 여섯 일곱 가지를 대비하니까 실수할 일이 사실 별로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신중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걱정을 늘 하고 사니까 머릿속엔 항상 걱정 덩어리, 근심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디 여행을 갔는데 그런 팻말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정말 유기형한테 보여주고 싶은 말이다. 라는 뭐였냐면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예, 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의 상당수 90% 이상은 뭐래요?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유기형은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을 늘 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데도 그 걱정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 걱정이 많을수록 가방의 무게가 늘어난대요. 네. 이런 걱정이 지나치게 많아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유기형은 불안한 세상을 내가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갈망이 많은 게 집착이에요. 세상은 불확실한 걸로 그 경우의 수가 많아. 그래서 이 불확실한 경우의 수를 내가 이렇게 저렇게 대비해서 살고 싶어. 그런데 나는 그렇게 혼자의 힘이 많지가 않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를 보호할 장치를 위해서 외적인 권위에 의존하고 싶어. 그것이 사람이 됐던 권위적인 대상이 됐던 종교가 됐던 아니면은 어떤 법률적인 조직, 규범이 됐던 그 무엇인가에 의존해서 내가 그 의존할 대상에 딱 안착해서 내가 거기에 기대해서 가기만 하면 나는 안전하게 살 수 있어 라는 마음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우유부단한 그런 상태인 거고 이 유기형은 내면의 위원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류형은요 내면의 비판자가 있어요. 내면의 판사봉이 있어서 어떤 상황을 결정을 하면은 이거는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내면의 비판자가 땅땅땅 하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인류형은 사실 판단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남들에 대해 자꾸 판단하니까 지적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옳은 일이라 생각하면은 행하고 옳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면 행하지 않고 이런 내면의 옳고 그름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유기형은 옳고 그름의 내면의 확신이 있지 않으니까 내면의 비판자, 내면의 판사봉이 아니라 내면의 위원회가 있어요. 자, 우리 내일 다음 주에 어디 소풍 갈까요? 자, 여러분들 모여서 이제 다 우리 소풍 추진 준비 위원회를 꾸렸어요. 우리 모두가. 자, 선생님 어디 가고 싶으세요? 내년 소풍 가면 다음 주에 아무데나 가고 싶어요. 자, 아무데나 아무. 선생님 어디 가고 싶으세요? 감악산 어디 가고 싶으세요? 설악산 맨 끝에 선생님 어디 가고 싶으세요? 대부도. 자, 감악산, 설악산, 대부도 나왔어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난리 났네. 남해안까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남해안, 대부도, 뭐 감악산, 설악산 나왔죠? 그러면 다른 뭐 8류형이나 1류형 같은 경우는 자, 거수로 해서 거수로 딱 들어서 우리 해볼까요? 자, 감악산 손 들어보세요. 자, 설악산 손 들어, 감악산 두 분? 아, 두 분. 출렁다리 가시려고? 그 다음에 설악산 몇 분? 한 분. 그 다음에 대부도. 대부도 손으로. 대부도 세 분. 남해안 두 분.
자, 그럼 대부도로 가겠습니다. 가까우니까. 라고 결정을 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예? 그걸로 끝인데, 우리 6.2형은 어떻게 될까요? 아, 가만있어보자. 6.2형은 대부도로 3명을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두분 설악산을 가려고 한 분이 내일 올까 안 올까? 대부도 너무 가깝다고 그러는 거 아닐까? 그두 분을 설악산으로 칠까? 걱정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 때문에 자꾸 또 설악산도 또막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또 감악산 손든 분도 또두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감악산에 출렁다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하는데, 출렁다리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좀 떨어진 데로 가려고 생각하지 않을까? 끼껏 소풍을 좀 봄이 와서 좀 좋은 데로 가려고 했는데, 끼껏 가까운데 대부도 가냐라고 또말 듣는 건 아닐까? 이런 자꾸 내면의 걱정이 됐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도로 결정을 해놓고서도 설악산, 감악산이 내면의 머리 위에서 이렇게 갈팡질팡 자꾸 해요. 그러니까 결정이 어떻게 됐어요? 늦어지죠. 결정을 늦어져서 뭐 대부도로 가긴 가되 뭐 다른 안도 또 생각해 놓고 뭐 이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 기스에는 제 예를 들어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실제로 유기영 그 어떤 선생님 한 분이 그렇게 이제 감악산으로 결정이 됐어요. 대부도로 결정이 됐어요. 대부도로 결정이 됐는데 이제 그 모임의 대표였었고 제가 그 모임의 총무였었거든요.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대부도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아, 사람들이 너무 가깝다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때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남 뭐지 어디 가 이제 설악산을 갈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근데 설악산을 가게 되면 너무 멀어서 사람들이 갈까?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냥 감악산이 적당한 거리고 설악산은 멀 강원도지만 그래도 감악산은 경기도니까 적당한 거리고 거기 마침 출렁다리 생겨 사람들 많이 간다고 하니까 그럼 감악산으로 그럼 갈까요? 그냥 그렇게 한번 틀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근데 감악산으로 가면은 출렁다리 그거 사람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너무 위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제가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막 이렇게 그냥 막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대표님 생각은 뭐예요? 대표님은 뭘 하고 싶으세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자격증 부족한 사람이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뭘 하고 싶으세요? 물어봤더니 이게 이제 자기 확신이 부족하니까 자꾸 이러면서 한숨을 푹 쉬더니 아, 그래도 그냥 많은 사람이 결정한 대부도로 가자. 그러니까 대부도로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대부도로 결정을 하긴 했는데 이게 대부도를 결정을 하기까지 감악산과 설악산에 이 안티들이 조용히 있을지 없을지 이 안티들이 따로 감악산 가고 설악산 갈지 이런 걱정이 되니까 제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사실은 제가 자꾸 이렇게 다른 안을 될게 아니었더라고요. 아니라 아, 대표님 대부도로 결정이 났으니까 대부도로 가는데 감악산이고 설악산이고 갈 분들도 분명히 글로 올 거예요라고 이분을 이렇게 안심시켜 줬어야 되는데 저는 그 말을 그냥 그 팩트로 다 그냥 그대로만 알아듣고 그럼 감악산 갈까요? 뭐 할까요? 하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면의 불안함으로 그냥 대부도가 정해진 대로 가자라고 얘기를 해 줬어야 그분이 덜 불안했던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유리한데요. 그렇죠. 좀 답답하죠. 인류형이 보실 땐좀 답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 안에서 막이 저런 사람이 이 사람은 감악산, 이 사람은 설악산, 이 사람은 남해 막 이렇게 다 얘기하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머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뭐 악하고 나쁘고 그런 거가 아니라 스스로도 막 이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내면을 모를 때는 그렇게 자꾸 판단하시는 거죠. 제가 나를 파토내려 그러나 아 일하기 싫어. 근데 그 사람 마인드를 이제 아셨잖아요. 아 본인이 저렇게 정말 힘들고 있구나. 엄청나게 지금 저 안에서 막 많은 이게 불안함이 있구나. 그러니까 다른 그
제가 다른 데 갔을 때도 그 확실한 유기형이 있었거든요. 그분도 이런 마음이 너무 100% 공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심지어 자기 차 트렁크에는 생존 배낭이 있대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뭘 할 경우에도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생존 배낭을 가방 트렁크에 항상 놓고 다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대로 이렇게 절박하니까. 본인의 불안함 속에서 그렇게 받아들인 거겠죠. 그렇죠? 본인의 불안함 속에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서 그게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꾸. 맞아요. 예. 네. 네. 예. 예. 그분한테 이제 확신이 좀 확신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나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뭐 어떤 의도나 이 나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닌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유기형을 자꾸 이렇게 집착에 자꾸 빠뜨리게 되는 함정은 의심과 안전에 대한 걱정. 이렇게 됐을 때 아까 그 가막산 설악산 예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자꾸 이런저런 결정을 자꾸 못하고 이런 거는 자꾸 어떤 의심이 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안전에 대한 걱정, 의심에 대한. 주사를 독감이 유행한다 그러니까 독감 예방주사를 놓으러 간단 말이에요. 아 그래도 내가 올겨울 안전하게 나려면 독감 예방주사를 놔야지 하면서 안전하려고 예방주사 맞으러 가요. 근데 가면서 이렇게 바늘을 주사바늘을 꽂는 순간 이 주사바늘이 과연 소독이 잘 된 걸까 안 된 걸까? 예? 그리고 백신이 요새 위험한 게 많다는데 내가 이 주사를 맞고 집에 가서 과연 안전하게 내가 그 쇼크 안 걸리고 뭐 잘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계속 그런 안전에 대한 걱정이 나도 모르게 자꾸 굴러간단 말이죠. 그럼 뭐 누가 시켜서 이러겠냐고요. 계속 이렇게 살아와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유기형도 그런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은 너 참 괜찮게 살 수 있어. 너 참 편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메시지를 어렸을 때부터 못 받으니까 자꾸 뭔가를 통해서 자기가 안전하게 살려는 갈망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 현관 같은 데 들어오면 센서가 들어오잖아요. 센서가 예를 들어서 강도가 위험 감지 센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불 들어오는 것처럼 남들은 위험의 센서가 한 6, 7 정도 됐을 때 위험 센서가 발동된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강도가 한 2, 3 정도만 돼도 위험 센서가 팍팍 들어오는 거죠. 민감한 거죠. 위험 감지 센서가. 예. 그래서 이런 민감하게 작동하다 보니까 항상 의문을 제기하고 확인을 하는 습관. 확인을 받아야만 내가 안전한 거란 말이에요. 뭐 하나를 컴퓨터 뭐 이렇게 클릭을 하려고 해도 내가 혼자 클릭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한테 확인을 받아서 클릭하면은 내가 아, 나 혼자 그런 거 아니야. 같이 했어 쟤랑. 이런 책임감도 좀 모면할 수 있고 이런 책임으로부터 조금 가벼워질 수 있는 이런 마음이고요. 그래서 소속 집단에는 굉장히 충실하고 뭔가 자기가 소속하지 않는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작동을 하게 돼요. 일탈과 불확실성.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무원 형이라고 했을 때는 딱 주어진 틀 안에서 그 안에서 잘 움직이는데 그 틀을 조금만 벗어나고 한다면은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쳇바퀴 돌아가는 듯한 생활 패턴이 우리 언니 얘기했잖아요. 집, 교회, 집, 교회. 이런 생활 패턴이 아주 안정적이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측되지 않는 결과는 피해요. 무언가 도전을 꺼려요. 예, 저희 집에서 저희 언니네 집까지는 그냥 이렇게 도로 한번 타고 쭉 오면 되는 거리예요. 올림픽 도로만 한번 오면 돼요. 근데 전에는 올림픽대로에서 조금 일찍 내려서는 길이었는데 요즘은 올림픽대로에서 바로 내려서게끔 길이 또 확장이 됐어요. 그런데도 그 길을 안 오려고 해요. 내가 언니 요새 이제 올림픽 도로 바로 이렇게 돼서 언니 바로 내려서면 바로 우리 집이야.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아예 이렇게 예측되지 않는 길, 난 내비가 가르쳐 주는 대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모험과 도전을 꺼려요. 꺼리고 아주
규칙, 규범을 순종해서 겉으로 볼 때 어떤 때는 인류형과 비슷해 보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형과 확연히 다른 지점은 자기 확신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비난, 고발, 경계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는 것은 투사와 책임 전가. 아까 말했듯이 어떤 걸 하나 결정을 해도 나 혼자 결정하면 그 책임이 온갖 나한테로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 같이 해야 되고 특히 책임 있는 그 누가 결정을 해줘야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책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남 탓으로 많이 돌려요. 그래서 이 사람의 표정을 보세요. 예, 방아쇠를 다른 사람한테 돌리고 있지만 그 표정은 굉장히 겁나고 두려운 듯한 표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탓이 아니야. 네 탓이야. 라고 남 탓을 많이 하고 타인에 대한 불평불만도 아주 공격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숨은 동기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 다른 사람에게 투사는 이제 그 책임전가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는 공포와 두려움이다. 불안한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요 천막 밖으로 나가는 세상은 내가 굉장히 두려운 세상. 그래서 이 안에서 좀 살고자 하는, 그래서 그 아이의 공포스러운 눈빛처럼 세상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집착이나 이런 걸 보는데 내가 이제 나는 그 세상을 공포스럽게 보지 않아라고 할 수 있어요. 유기형도. 왜냐하면 이 지금 뭐 공포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미처 인지하지 못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밑에 이런 걸로 인해서 작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자신은 별로 뭐 좀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결핍감이 있고요. 그래서 부족하다 보니까 시험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유기형이 시험 공부하는 거 보면 완전히 책이 다 책을 씹어 먹어도 될 정도로 밑줄에 밑줄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빨간 줄 한번 치고 그 위에다가 형광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포스트잇 붙여서 또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유기형이 시험 공부 대비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는 이 자기가 뭐 별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면 불안해서 거의 책을 외우다시피 하고 시험 공부를 한다라는 이런 사례들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미리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거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자동 반사적으로. 그러니까 시험이 10일 정도 남았어요. 10일 정도 남았는데 보통 저 같은 형은 뭐 하루 이틀 남겨놓고 또 안 하고 하루 남겨놓고 완전 벼락치기로 초치기 이렇게 하는데 이 유기형 같은 경우는 10일 남았다고 한다면은 10일 전서부터 한 5일치를 이제 하죠. 5일 전서부터 이제 하면은 10일 전서부터 5일까지 한 번 다 훑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5일 동안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전략을 취하는 거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5일 전서부터 이거를 해도 되지만 5일 전서부터 들어갔다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준비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10일 전서부터 들어가서 5일치를 준비를 해놔야 한번 해놔야 그 다음에 무슨 상황이 돼도 내가 준비를 만약에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에 대비가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반사적으로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생겨나기 때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을 못 받고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공포스러움이 있습니다. 이 공포에 대한 대항하는 방법은 공포 순응형과 공포 대항형이 있는데 공포 순응형의 마음 같은 경우는 공포 순응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주 그냥 아주 착한 토끼처럼 뭘 해도 착하게 잘 듣는 거고 이제 그 유기형이 가끔 가다가 이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떨고 있다가 공포 대항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경기 중에 최상의 뭐죠? 최상의 방책은 최상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런 말이 있죠. 예. 내가 나를 방어해야 되는데 이 방어가 굉장히 그 저쪽에서 좀 이렇게 위협스럽게 다가왔을 때는 내가 먼저 확 공격해버려서 확 물어버려야만 저쪽에서 공격을 못하게 하는 이런 마인드로 나타나기도 해요. 예. 그래서 가끔가다 이 공포 순응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좀 판류형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일 때는 아주 유순한 사슴이고 그랬을 때 부정적일 때는 겁에 질린 토끼 같은 공포 순응형 아니면 확 그 대응을 하는 공포 대항형의 늑대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유기형으로 얘기되는 우리가 이제 유명한 사람 중에서 얘기되는 사람 중에 하나를 유재석을 꼽거든요. 나는 즐겁고 열정적인데 그 열정의 발산이 주의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랬을 때 때로는 민폐를 끼치기도 하는 거죠. 낙천적이고요. 근데 참 이게 친류형을 보면은 사실 좀 기분, 그러니까 그 이게 딱 조직이나 어떤 해야 할 업무가 있는 데서는 좀 덜한데 어쨌든 사람들 단체 조직 이 안에서는 그래도 많은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요. 즐거움을 주고 낙급 본인들 자체가 굉장히 낙천적이고 순수한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예, 뭔가를 재고 뭔가 뒤에 꿍심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음모적이거나 그런 면들이 없고 그냥 그 드러나는 그 자체 거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기가 즐거우니까 남 탓도 많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유영 같은 경우는 내가 남한테 선심을 베풀어 줘요. 저번에 했던 이유영 있죠? 내가 선생님한테 맨날 커피를 드려요. 커피를 드리는 거는 그 밑마음에 뭐가 있어요? 나도 선생님한테 그런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커피를 난 맨날 드려서 그래도 아, 언제 한 잔쯤은 좀 나도 뭐 이렇게 커피를 주겠지 했는데 선생님 어느 날 오셔가지고 뒤에 선생님 커피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유영 같은 경우는. 스크래치 막 가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내가 응? 내가 그동안 준 커피만 해도 몇 잔인데 어떻게 나를 모르고 그 사람한테 줄 수가 있어? 이러면서 막 서운함이 감정이 몰려오면서 예, 상처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물론 이제 뭐 칠령이라고 해서 그런 서운함이 없는 건 아닐 거예요, 선생님. 칠령이라고 해서 그런 서운함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줄 때는 내가 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줬어. 끝. 그런데 칠령 선생님이 뒤에 선생님을 줬다고 한다면 뭐 그랬겠지 뭐 이제 이런 정도로 약간 끝날 수 있는 마인드가 7유형. 그러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운함이 덜한 거죠. 리던데도 예. 하는데. 그럼 서운하시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여태까지 누가 했어? 그러면 진짜 얼마나 서운해요. 그렇죠? 맡겨놓고 끝이고. 좀 이제 나중에 화살표 하면 또 이제 나와요. 또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도 풍부하고요. 쾌활하고 재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7유형은 좀 이렇게 그 이렇게 두뇌 회전이 좀 이렇게 약간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계속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머리가 계속 돌아가니까 다른 사람이 이 1, 2, 3단계를 생각하면 7유형 같은 경우는 머리의 회전이 앞으로 일어날 4, 5, 6단계까지 막 생각을 해서 이 그러니까 유기형이 안전하게 뭐그 불안에 대처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센서가 빠르다고 한다면 7유형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아니고 자꾸 뭔가를 계획하고 만들어내고 뭔가를 시작하고 이런 마인드가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호기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시작하는 일은 잘해요. 창의적이고 또 호기심도 많아서 시작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지레를 잘해요. 저지레는 잘하는데 이 사람들 뒤에는 딱좀 유기형이나 뭐 이렇게 아니면 인류형이나 이렇게 잘 이렇게 마무리를 잘해줄 사람들이 있으면은 금상첨화예요. 예. 그래서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또 마무리를 또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은 다 그래서 어울려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재다능해요. 다재다능하다라는 거는 요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다 조금 조금씩 할줄 알아요. 그런데 전문가는 한 분야의 전문가는 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이제 그 내가 이 7유형의 마인드의 대부분에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은 이제 남들은 뭐 차곡차곡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계단 하나하나씩을 잘 밟고 요번 1층 넘어서 2층, 2층 넘어서 3층까지 가는 순차적인 걸 밟아가면 7유형은 이 순차적으로 가는 게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져요. 예. 그래서 1서부터 2층, 3층을 가고 싶지 않고 그냥 단번에 10층으로 가고 싶은 마음. 근데 단번에 10층까지 가기는 너무 멀어. 그러니까 그냥 1층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그거 안 하는 거야.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점을 알죠? 못하는 거는 내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고 안 하는 거는 내가 능력이 있지만 내가 지금 그거 굳이 안 해도 돼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합리화시키는 마음이 칠리형한테 있어요. 창의적인 생각도 있고요. 아주 자신감 넘치고 활동적이고 천진난만하고 사교적이라서 주변에 사람들도 많아요. 네트워킹이 굉장히 또 많아요. 예. 사람 몰고 다니고 저도 그래요. 그리고 저희 작은 아들도 칠리형인데 친구가 항상 많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6형인지 6,3이 지금 이제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제가 얘를 지금 6으로 보고 있는데 3의 모습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6,4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딱 그 똑같은 남자애라도 자기 친한 몇 명, 자기 친한 몇 명이 딱 그 그룹이 항상 있는데 얘는 오늘은 얘랑 만났다가 오늘은 얘 이 그룹이랑 만났다가 이 그룹이 하여튼 중고등학교 때서부터 이렇게 해서 하여튼 주변의 친구들한테 수십 명 응? 항상 이 그룹 그런데 그 그룹들이 또 다 관리가 돼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그 칠령한테는 이제 매혹적인 기재가 있다 그러거든요. 사람을 끄는 은근히 끄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긍정적인 영역이고 부정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충동구매 잘하고요. 충동적이다. 그러니까 충동구매뿐만이 아니라 뭘 일을 하는 것도 딱 갑자기 신중하게 유기형처럼 이렇게 내면의 위원들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딱 하고 싶다면 아 그래 이렇게 하고 하다가 이 길이 아닌 게벼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또 딴 길로 가고 이런 식으로 충동적이고 인내심과 자제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뭐 일을 시작하는데 그것을 끝맺으면 좀 덜한 거예요. 그래서 좀 산만해 보이죠. 산만하고 진지함도 부족하고 그래서 집중력이 부족한. 그러니까 칠리형이 그렇게 두뇌 회전이 빠른데 이 집중력이 있으면서 딱 하면은 뭔가를 일을 잘 할 수 있는데 그런 빠른 두뇌 회전에 비해서 실증도 잘 내고 집중력도 짧다 보니까 결과를 잘 못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평범하고 반복적인 아까 그래서 칠리형의 직장 내에 딱 있는 게 쉽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이게 반복되는 패턴으로 있는 일들을 참 힘들어해요.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평범한 일 근데 이제 사유형 같은 경우도 평범한 일을 저 지난 시간에 했던 사유형 같은 경우도 평범한 일을 참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유형하고 칠리형의 공통점들은 반복적인 일, 평범한 일 이런 것들을 잊기 힘들어해요. 그리고 왜 흔히 자뻑이라고 하죠? 자뻑이 강하다 하면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그래서 자아도취적인 경향이 있어서 근자감도 세고요. 또 자기가 꽂히는 거, 자기가 뭐 하나에 꽂히다 그러면 또 그거는 또 굉장히 또 잘하면서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경험을 받아들이진 못하고 잘 합리화하는 것.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그거는 안 하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합리화 자기를 위해서는 잘 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집착은 재미예요. 재미. 오유형이 정보를 통해서 이 불안한 세상을 내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려고 하고 유기형은 안전을 갈망하면서 권위 있는 대상에 의존해서 내가 불안한 세상을 대처하게 살려고 한다면 칠유형은 이 불안한 세상에 그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걸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불안하다라는 현실을 자꾸 안 보고 도망쳐 나가는 마음이에요. 구유형이 그런 갈등스러움을 막 이렇게 회피하는 것처럼 칠리형은 불안하다라고 인지는 저 깊숙한 곳에서 무의식의 영역에는 있는데 이거를 안 보고 자꾸 뛰쳐나가서 재미있는 것만 집착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그 검사진화 같은 거 보면 칠리형이 아주 높게 나오고 이러는데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다 진짜 칠리형이 다 맞는데 내가 이렇게 뭐 재미만 추구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회피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꼭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하고 더 하고 하다 보니까 아, 내 무의식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래서 이런 거를 내가 무의식의 영역 속에서 회피하려고 자꾸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이렇게도 형성하고 저렇게도 형성하고 저보고 사람들이 참 사람 관계도 잘 엮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엮는 게 알고 보니까 이 유형이 가지고 있는 관계성 사람들한테 내가 막 잘해주면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런 민망함이 아니고
내가 계속 재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역금이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보면서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드렸었던 집착, 뭐 이게 고통, 뭐 이게 회피하는 것, 이런 거를 처음부터 보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끊임없이 재미있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려고 하고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이게 안 되면 저거, 저거 안 되면 요거. 그래서 아까 어머 가박산이 아니면 설악산, 설악산이 아니면 남해, 남해 아니면 제부도,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다 내 안에 그 머릿속에 이게 다 있어서. 그래서 다양한 선택지가 필요해요. 그냥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은 답답해요. 하나만 하라는 거는. 그래서 구유형을 31 아이스크림 있죠? 베스킨라빈스에 데리고 가면은 구유형한테는 그게 고통이죠. 이 많은 30가지 아이스크림 중에서 뭘 고르란 말이야. 그 갈등 상황에 빠지는 것이 고통이라고 한다면 7유형은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리고 가면. 그래서 구유형한테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하면은 아무거나 얘기하지만 7유형한테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짬짜면. 네. 그러니까 둘 다 먹고 싶은 그런 호기심, 다양한 선택지. 그래서 이 선택지가 다양하다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그 제가 그러면서 아 내가 이래서 사람들한테 때로는 좀 상처를 줬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나중에 드는 게요. 선택지가 다양하다는 말이 뭐냐면 저는 이제 선생님하고도 친해요. 근데 선생님하고도 친해요. 뭐 선생님하고도 친해요. 다 친구가 많아요. 많은데. 갑자기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내일 영화를 보러 가고 싶어. 아니, 그러니까 며칠 전에 뭐 며칠 전쯤에 영화를 보러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일명 선생님한테 아야 우리 있잖아 며칠 내일 모레 내가 시간 나는데 영화를 보러 갈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나랑 보러 가고 싶은 마음에 그래도 이제 없는 시간을 쪼개서 나랑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아 가수명 선생님이랑 하자. 이유영 이자 선생님, 가수명 선생님이랑 이제 약속을 했어요. 예, 약속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나랑 약속을 해서 꼭 그 시간을 빼놨는데 갑자기 집안에 큰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나랑 그러니까 7명인 저랑 약속을 정한 것도 그게 고민되고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한테 이제 주저주저 하다가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은하야 있잖아. 영화를 보러 가긴 했는데 내가 집안에 큰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못 가겠는데 어떡하니? 왜냐면은 내가 그 영화를 같이 보러 가기로 했는데 못 보러 가면은 선생님 생각에 어때요? 너무너무 서운하잖아요. 내 친구가 그랬다는 것을 다시 이렇게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서 큰 마음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이제 큰 마음 먹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이제 제가 아 그래? 문제 실망스럽죠. 꼭 영화를 보러 같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이 선생님이랑 못 보러 가는 게 큰 게 아니고 나는 물론 선생님이랑 친하기 때문에 이유영 선생님이랑 친하기 때문에 둘이 같이 가면 좋겠지만 그 영화를 보겠다는 재미도 큰 거예요. 그래서 얼른 또 다른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야 있잖아 우리 내일 영화 보러 갈래? 근데 나 사정 있어 못 가. 또 이렇죠. 아 내일 영화 보러 갈래? 아 그래 나 내일 마침 시간이 돼 영화로 이렇게 딱 정했어요. 정했는데 이 선생님이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가수명이고 이제 이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걸리는 거야. 며칠 전서부터 내가 쟤랑 영화 보러 가기로 꼭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거절을 한 게 마음이 너무 불편을 해서 내가 꼭 가야 될 그 집안 행사를 어떻게 이렇게 연기하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 보내기로 해서 저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내가 아무래도 그게 큰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랑 모처럼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한 게 걸려서 그래서 내가 영화를 다시 내일 보러 갈 수 있게 됐어. 라고 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상황이 이미 끝난 거예요. 저는 이 친구랑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 어떡하지? 그러면 영화를 그냥 이 친구랑 보러 가기로 했는데 그럼 너도 같이 이렇게 셋이 가자 라고밖에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마음이 확 또 이제 스크래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그렇게 해서 비록 이제 거절은 했지만 근데 그게 또 마음이 안 좋아서 내가 또 다시 내 상황을 어떻게 다시 막 이렇게 애를 써서 다시 너를 위해서 시간을 냈는데 너는 그 새를 못 참고 고새 바로 전화해서 딴 친구랑 간단 말이야. 너 나랑 친하지 않은 거구나. 그래 너는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그런 상황에 선택지를 자꾸 만들어 버려요 삶에서.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친구랑 친하지 않고 저 친구랑 더 친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뇌에 꽂혀 있는 게 사람도 사람이지만 영화에 꽂혀 있다 보니까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아, 의도하지 않게 이제 하나의 예지만 의도하지 않게 이런 선택지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이 서운해할 경우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해가 팍 되시죠? 제 예를 말씀드리는 거는 전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예를 말씀드리면은 아 어떻게 강사라는 게 저렇게 저 인간성이 저 따위냐라고 얘기할 것 같은 두려움을 저도 있었겠죠. 이제 뭐 지금 강사에서 강사 때는 아니지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유형 설명하고 뭐 이렇게 서로 우리끼리 나누고 그럴 때는 이런 저를 드러내는 게 저도 편커나 쉽지는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이 쟤 저런 인간이었어? 라고 바라보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살아온 거고 아 내가 그랬었구나를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패턴으로 살아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그런 걸 알죠. 아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온 게 나의 그런 패턴이었구나라는 것을 아 그랬구나 알게 되면 이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전에는 내가 모르고 그런 패턴을 반복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패턴이 오면은 내가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려고 해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은 가지 말든가 나 혼자 가든가 아니면은 진짜 그렇게 전화가 왔을 때 둘러댈 수라도 있는 거죠. 아, 네가 그렇게 못 간다 그래서 나도 딴 일을 만들었어. 그래서 내일은 못 갈 것 같고 우리 다음 달 다시 가자라고 그 친구의 마음을 읽어줘서 그 친구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몰랐을 때는 내 욕구만 중요하니까. 네? 그게 이제 일령 선생님의 마인드고 이제 그게 이제 일령 선생님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이거고 저는 제 욕구가 중요했으니까 저 친구가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내 영화 보러 가는 게 중요했잖아요. 근데 안다라는 거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 유형이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선택지를 아예 없애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7유형으로 살면서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아 내가 무음을 해놓는다는 게 아까 진동으로 바꿔놨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렇게 그 선택지가 없어지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내가 지금 또 선택지를 택하려고 하는 나. 아, 내가 또 선택지를 택하려고 하네? 라고 알아차리면 그 알아차리는 순간 행동은 멈춰지고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도 아, 내가 또 분노하고 있네. 내가 속에서 막 이러고 있네? 라고만 알아차려도 된다고요. 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분노가 딱 분노 게이지가 내가 이만큼 올려렸던 분노가 아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네 라고 한다면 올려렸던 게 그 상태에서 멈춰요. 예. 예. 네네. 차동으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인류형은 머스트가 많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 아, 아니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네. 아, 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가 자기도 모르게 뭔가가 이렇게 좀 남들하고 똑같은 패턴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이런 게 저도 한참 해외여행 많이 다녔거든요. 이제 그 국내 여행부터 시작해서 해외여행을 막 많이 다녔는데 어느 순간 해외여행도 이렇게 시들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마음이 뭘까? 왜 너나 없이 해외여행을 다 가고 진짜 요새 뭐그 휴가를 갈 때도 해외여행 막 가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남들 많이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시들해졌을까라고 내 마음을 봤는데요. 너무 흔해진 게 싫어진 거예요. 네, 너무 흔해져서 그냥 뭐 남들 다 가는 거그뭐뭐 굳이 가? 아유 이제는 그렇게 별로 재미가 없어지. 나도 모르게 이게 일어나는 제 안에 일어나는 그 자동 반사적인 반응이거든요. 이게 여태까지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막 진류형을 아무리 거부하려고 한다고 해서 거부하면 안 돼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하고 다른 건 그거죠.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을까라는 내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아하 그렇구나 내가 이러고 있구나를 이제 아는 것. 그래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가 다양한 거 말씀드렸고요. 자기 도취적인 경향 있고 삶의 밝은 면만 보려고 해요. 이게 바로 어두운 고통스러운 현실을 안 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불안,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면은 세상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면을 안 보고 자꾸 재밌는 것만 찾아다니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도취적인 경향들이 있고요. 그래서 유혹과 함정은 이상주의. 뭔가 저먼 세계는 자기가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계단 한층 오르지도 않으면서도 저먼 세계에는 내가 꿈꾸는 커다란 이상세계가 있을 거야. 나는 지금 하나도 노력하지 않지만 이 다음에는 뭔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될것 같아. 뭐 이런 마인드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계속 무궁무진한 계획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무궁무진한 계획을 내가 차곡차곡 실현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고 이것을 실현하는 데는 소홀한 거죠. 그래서 인내심이 약하다는 말을 듣는 거죠. 막 그리고 관념 속 낙원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회피는 고통이에요, 고통. 이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도 그렇고 심리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모두 포함해요. 그래서 7류형은 잔소리 듣는 거 싫어해요. 1류형도 잔소리 듣는 거 싫어해요. 예. 1류형은 내가 이미 내면에 내가 다 판단을 거쳐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서 내가 하기 때문에 내 확신대로 내가 했는데 누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예. S는 마음도 이미 내 안에서 내가 다 하잖아요. 내가 뭐가 틀렸는지 아,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라고 자기 비판도 많이 한다 해요. 71형은 1형은 네. 그럴까요? 그래서 틀린 거를 빨리 받아들여서 내가 내 안에 받아들여서 틀린 것을 고쳐 나가고 자기 비판도 많이 하고 이런데 내가 이미 내가 고치려고 하는데 남들이 그걸 지적하면 그거 승질나죠. 그러면서 남들은 비판을 하고요. 남들은 지적질하고요. 망가지고 싶은 마음. 아. 네. 예.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 안에 있는 나를 막 억눌렀었던 그 마인드를 어느 날팍 분출하고 싶은 그런 욕구일 수 있거든요. 화가 화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렇죠. 아, 아. 그러니까 그걸 다 차곡차곡 내면에 비판 창고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인류형은 비판 창고가 있어서 누구 하나 걸려들 참고 참한데 걸려들면은 그 비판 창고에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한 결함이 다 끄집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형한테 한번 걸려들면은 아주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힘드신 거죠. 예,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7류형도 1류형도 그렇듯이 7류형은 그런데 7류형은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그런 거를 잔소리나 뭐 육체적 고통이나 이런 거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고통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잔소리도.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고, 고통을 이렇게 인내심 쭉 갖고 가다 보면은 그 과정 자체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인내심도 미약한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방어기제는 자기를 방어기제는 내가 아까 말했죠. 내가 저기를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인내심 미약하고 산만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는데, 마치 그 여우의 심포도, 여우와 심포도 얘기처럼 이소부아에서 여우가 포도밭을 지나갔는데 그 포도가 맛있을 것 같아서 막 아무리 딸려고 애쓰고 했어도 못 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저 포도는 분명히 쉴 거야. 자기가 못 먹는 거가 너무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 포도가 맛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감정은 더 속상하고 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저 포도는 분명히 쉴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만 내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마음으로 합리화를 잘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칠리역을 좀 이렇게 피노키오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잘 이렇게 어른이 되고 싶지 않으려는 이런 내면의 마음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칠리역 이렇게 그 느낌이 이제 5유형, 6유형, 칠리형 오늘 세 유형을 보셨는데, 똑같은 머리형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시죠. 예. 좀 자유로워, 너무 자유분방해 보이거나 자기 세계 안에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존하려고 하거나, 그래서 이 불안을 대처하는 삶의 자세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달라집니다.